예, 임승철 처장님, 후쿠시마 방류를 둘러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자세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의 어떤 생명과 그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소통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돼야지 제2의 광우병의 어떤 접근 방법, 혹은 또 성주 사드와 같은 그런 접근 방법으로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불안과 관련된 어떤 업종에 많은 좀 위험을 입기 때문에 철저한 과학적 접근법으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거기 그런 측면에서 사실 확인 관계를 좀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방류를 하는데 특정 국가가 찬성한다고 반대한다고 반대한다고 방류를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우리가 중국의 미세먼지가 아무리 좀 나빠도 결국은 우리가 통제를 못 하는데 다행히 이 문제는 IAEA라는 어떤 국제 기구가 있어서 국제 기구인 IAEA가 기본적으로 검증과 관련된 어떤 통제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IAEA가 또 일부에서는 일본이 조종한다 이런 어떤 괴담도 있어요. 일본이 조종합니까? 아닙니다. 일본이 지분이 3인가 그렇지만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중국 지분이 더 많고 또 관련돼서 미국이라든지 EU가 또 기본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IAEA가 지금 조정하고 뭐 그런 어떤 일본에 유리하게 얘기한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찰의 그 의미를 사실은 며칠 만에 뭐볼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합니다만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시찰을 허용한 거는 일본에서 개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IAEA와 11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대만 그리고 호주 등의 어떤 태평양 제도 군도 딱두 번만 허용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이 전문가들은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IAEA 그리고 일본 측과 관련된 어떤 사항을 파악하고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어떤 분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모니터링하는 결과 그리고 서류로 파악된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현장 확인된 것과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과 어떤 자료 요구와 그리고 추후 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간에 그 21년 8월부터 일본의 방류 계획 전반에 대한 저 검토를 저희가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해당 전문가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저희 검토, 과학적 검토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 일부가 얼마 전에 그 현장에 가서, 관계 당사자는 만나지 이제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해서 IAEA와 도쿄전력이 한게 핵종을 뭐 7개, 9개밖에 지금 현재 측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이거는 국제적 망신입니다. 지금 결국은 62개 핵종을 지금 현재 측정을 하는데 극히 미비해서 측정했던 가치가 없는 것을 1차적으로 걸러내서 32개, 그리고 중심되는 업종, 그게 데이터에 나오니까 그 일부가 보이는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결국은 알프스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알프스가 결국은 작동을 잘해서 이온 교환 방식으로 핵종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도 결국은 이 K4 방류 직전 저장고에 잘 균일화해서 결국은 측정을 하고 그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해저 1km를 관통을 하는 터널 통해서 이제 배출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된다는 이제 전제하에 물론 계속 그런 부분에서는 점검하고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들이 결국은 걱정하는 게그 방류된 결과의 삼중 수소인 문제인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이제 2021년 말 기준으로 56개 원전이 가동 중인데 중국이 총 배출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50 테라베크렐이 되기 때문에 예. 이미 삼중수소가 만약에 문제된다면 예. 이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의 4배 후쿠시마의 수십 배에 해당되는 이런 삼중수소가 배출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벌써 문제가 되었을 것 같은데 우리 한 92개의 모니터링 방사능 시점에는 별로 그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죠?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13년 알프스가 작동되기 이전에 문제가 진짜 되었던 예. 이런 어떤 방류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방류보다는 이제 배출됐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해익에 충분히 시간을 지금 이제 미칠 어떤 그런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이전하고 했을 때 방사능 이 측정 관련된 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변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러한 어떤 측면에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단 계속해서 알프스가 작동되는지 네. 그리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측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안위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네.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해양방사능 그 감시 체계를 올해 40개 정점으로 확대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 분석 기술 고도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국희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이 돌아오면 그 시찰단의 결과에 대해서 네. 전국 동 PF와 의논을 해서 네. 국민들을 좀 최대한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네. 있는 것과 최대한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공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국민과의 이런 소통에 대해서 더욱더 네.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네.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